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선 2절에서 먼저 볼 것이 교회가 그의 몸이다 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요. 뒤로 가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3절에서부터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다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4면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제가 프린트물에 정리를 했는데요. 사람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크게 나누면 머리하고 몸이잖아요. 그죠? 머리하고 몸체예요. 그런데 머리가 누구냐고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했습니다. 거듭 얘기한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몸이 뭐냐면 몸이 교회고 또 성도가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머리는 하늘에 계시잖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니까 머리는 하늘에 있고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교회가 몸이야. 교회가 몸이야. 그리고 성도가 또 몸이래요. 그러면 몸하고 머리는 뭐 붙어있는 거니까 제 몸을 보면 뭐 머리가 늘 붙어있다고 생각해서 전 줄 알잖아요. 또 제 머리만 보더라도 전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같은 거네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구나.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정말 기쁘고 보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낳기까지 했으니 딱 낳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의 목적은 뭐죠? 이 자녀가 잘 자라는 거죠. 자라는 거. 우리가 일주일마다 봐도 정말 우리 이엠들도 잘하고요. 이 어머니도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 안 자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끔찍하며 부모의 염려거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영에서도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영이 성장을 해요. 성장. 성장을 안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염려와 근심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을 따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그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이었을 때 구했던 것 또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는 그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에 의하는 그 먼저 속에는 일보다도 영적 성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선교도 일이 되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을 가는 것도 일이 되면 안 되고요. 구제도 일이 되면 안 돼요. 일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땅이 끝날 때 뭐가 남아요? 영만 남아요. 영만 남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 없어지진 않죠. 나에게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명예도 남아있고 재산도 남아있겠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려는 것,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그거는 또 주님 가실 때 또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적 성장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주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머리하고 몸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야.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예수님의 몸이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몸은 나는 머리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몸이 머리까지 자라? 이거 제 영적인 것입니다. 지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머리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거 영적인 지금 설명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지체는 다 머리까지 자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온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온전. 우리가 아까 4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온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 완전이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의 구속사역의 파운데이션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협력해서 이 일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거기 사람 하나 지금 그립 꾸려놨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 딱 자른다고 해봤어요. 다 자르면 이제 몸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전체 속의 부분이기도 하고 내 자체가 몸이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몸은 교회라는 의미를 보면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 발, 눈 뿐 아니고 속에는 오장육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몸이에요. 자,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이 몸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머리의 어느 부분이 마비되면은 뭐 같이 몸도 마비되는 것처럼 몸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됐던 발이 됐던 뭐 내 속에 있는 간이 되었던 그렇게 부르셨던지 간에 모든 이 지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렇게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의 지체는요 다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체가 다 필요하다는 것은 이게 또 그러면서 같이 자란다는 거야. 같이. 응. 하나만 자라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친다면 아,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그 교회 다른 성도들한테 뭔가가 다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하나가 잘못되던 간에 없어지면은 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조그만한 췌장 그거 하나가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병 나가지고 전체가 다 죽잖아요. 어. 몸의 부분 하나가 캔서가 발생하면 그것이 결국은 다 사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지체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전체가 몸이 다 자라게 하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같이 머리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같이 자라나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제 14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볼 건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11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짝 이제 고린도전서로 우리가 책을 좀 같이 펼쳐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열어주시고요. 12장을 여시고 12장 전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11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 여자라는 머리에다가 꼭 뭐를 쓰고 다녀라 라고 하는 것과 성만찬의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도가 다 여자지요. 남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만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머리에 뭔가를 꼭 써야 한다. 이 말은 사람은, 성도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결코 24시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 배웠죠. 누가 있어요? 몸 위에는 머리가, 진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머리. 우리는 다 몸이고 진짜 머리. 교회에도 머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짜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그 머리까지 자라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가 그 앞에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성만찬의 얘기인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먹는 것입니다. 자,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계속 먹다가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성만찬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 이거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먹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성장한다. 이것이 성만찬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보는 11장의 연결해서 우리는 몸인데 몸이고 몸 위에 머리가 있다.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머리까지 크느냐? 예수를 먹어야 돼. 오늘도 예수를 먹으려고 우리 이렇게 왔잖아요.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겉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겉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영적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뭘 얻어내는 것을 그걸 얻어냈으면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믿음이 있구나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큰 것은 세상의 성취하고 상관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품도 아니에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돈도 아니에요. 뭐의 성장을 말합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만 세상에 나가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영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지요. 그런데지만 성경은 신약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사람. 우리 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낙심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드시기도 해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순간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속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흉한 거라는 큰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읽어 봅시다. 시작. 내 모르는 속사람. 여기서 속이라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려니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법을 미스합니다. 성경을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즐거워해요. 그렇듯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바깥으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보면은 성령으로 깨어난 나 속사람이 살고 그러나 원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가 아니고요. 내가 둘이에요. 둘. 그런데 이 또 하나의 나가 이 하나님으로 깨어난 나, 그것도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쓴 것이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썼을 때에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보지도 못하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 그러나 바울이시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지요. 자, 그거 보는데 자기 안에서도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기는구나. 계속 이기는구나. 이 모습을 지금 쓴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교재로 써놓은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예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삭을 낳잖아요. 14년 뒤에 낳아요. 하나는 86세 낳고 하나는 100세 낳습니다. 그래서 둘이 14살 차이에 두 산의 아이가 한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유업을 이을 아들 이삭, 유업을 이을 나,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태어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을 때는 펄펄 뛰고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때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아 좋은 경험이죠. 좋은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그 파워와 그러나 나의 원래의 나의 겉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한 집안에 갓 태어난 우리 갓난 아이 사내 아이와 14살 먹은 아이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되죠. 누가 이겨요? 이스마엘이 너끈히 이기죠. 완전히 이제 이삭이가 커서 아주 비슷한 나이가 될 정도 한 10살 정도 이렇게 컸다면 이제 서로 맞붙겠지만 어느 이삭까지는 절대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나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 내가 박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위치에 리더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의 내 손에 뭐가 훨씬 나를 끌어갑니까? 나의 겉사람이 그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바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럴 때까지는 다 여자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큰 사람한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만이 그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이스마엘이 14살인데 어떻게 깐나네를 갖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이가 웬만큼 커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내가 언제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릴 적에 받는 것이 좋아요. 가능한 이른 나이에 성령을 받으면 내 속사람은 갓 태어난 깐난 아기 같은 거예요. 이제 깐난 아이가 이제 커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필요 없어요? 자,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필요 없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게 하신 거예요. 속사람을 키워나가고 또 바깥의 사람을 키워나가고 가정이 없어도 아 물론 클 수 있죠. 보아원에서 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크는 거 하고 가정에서 크는 거 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아 내가 그냥 크는 거 하고 여러분 그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유시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축복, 대한민국도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대한민국의 축복을 받아. 아까 그랬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미국도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게 전체가 축복을 받고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또한 잘 만들어내는 것 아주 너무너무 축복의 전주곡이죠. 어떤 것보다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요. 영적으로 어려. 껍데기야 근사하죠. 세상적으로는 근사하지만 영적으로 어리면 첫 번째가 우리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뭡니까? 영의 공격을 받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해지는 건데 본인은 미혹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미혹된다. 그리고 미혹을 받는데 그 미혹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건 확실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다라는 것과 성령 받은 후 우리 안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싸우는 줄도 몰라요. 그것이 내가 힘이 약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뭔지도 모르고요. 또 이기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내 옛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옛사람의 환경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안 맞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막 대적하여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같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에서는 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바로 여름이면 갈 곳을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한참 가면 또 이렇게 또 교정해놓고 또 거기서 또 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말씀하는 거는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 물론 이제 속사람을 크게 하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겉사람을 약하게 하는 한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뭐라고요? 방언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자, 그래서 이 방언의 이제 중요성이 나옵니다. 사람은 보통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함 우리가 성령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도함을 받죠.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인도함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요. 그러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동이 다 성령은 아닌 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은혜도 이렇게 크게 받았고 또 어떤 깨달음도 받았어. 또 그렇게 또 어떻게 모를 하나님 인도함을 했더니 그대로 또 됐어. 오케이.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부터 받는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분량보다 악령의 분량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좀 잘 못했다든가 환경이 어떻게 됐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악령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은 뭐의 인도를 받을까? 사실은 악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눈치채야 돼요. 눈치채야 돼. 자,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동체의 상호 권면이 중요하죠. 아, 우리가 뭐 교회에 한 달 정도 안 나와도 차이 없죠. 겉으로 차이 없고, 알 거 다 알고. 그럴 것 같지만, 알아야 될 것은 내 영은 굉장히 많이 변했겠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영의 단위가 얼마라고요? 하루라, 하루. 하루마다 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변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금식을 하든가, 뭐, 특별히 무슨 작정 기도를 하든가, 원수를 내야 돼요. 그렇게 못했으면은. 자,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이 속사람, 이것을 영적인 몸이에요. 아까는 머리하고 몸을 했을 때, 그런데 영으로 보니까 머리가 영적인 머리는 예수님이야. 영적인 몸인 나의 속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 이 영적인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요걸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3장, 14장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랑장이요 사실은 은사장,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끄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은사를 할 때 요 사랑이 가운데 이제 있어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영적인 몸을 어떻게 잘 크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크게는 은사장이에요. 12장, 13장.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를 알고, 내가 은사를 또한 받고, 여러분 전부 다 은사를 받고, 또 은사를 내가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과해야 고린도전서 15장은 혹시 여러분 눈치채서 무슨 장인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인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인가요? 부활장.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패스해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 13, 14의 은사를 패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주시셔서요. 1절부터요. 1절부터 한 7절까지만 한번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8면입니다. 여러분 전부 열어주세요. 형제들아,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 읽으세요. 너희들 보기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맞은 형제로 있는 그대로 돌려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다 성령의 나타내십니다.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장례식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 것도 성령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유를 행하는 것도 다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유익한다. 바울은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뭐라고 봤냐면은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말,
하게 하신다면서 그 밑에 이제 쭉 종류가 나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은사, 아무튼 쭈루룩 이제 은사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갑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중 부정은요, 아주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런 표시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게 두 번째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나는 끄는 그대로 끌려간 적 없는데요. 누가 나 잡아간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너무나 예수 믿고 믿음이 정말 너무 조금밖에 없을 때는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끌면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영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서요, 요즘도요, 신내려서, 무당되려면 신내려야 무당되잖아요. 내림신이 내려야 되잖아요. 이 신내려서 무당됐을 때 그 거절하는 사람 거의 없어. 못해, 못해. 거절을 못해. 그런 것처럼, 전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거 거역할 수 있어? 거역 못해요. 그거는요. 영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도 이게 약하고 저쪽이 강하면요. 이게 워낙 강하지 않고서는요. 이거 거역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수룩 머리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영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전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 끌려가. 오늘의 운세, 여러분 그것도 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지가 본 줄 알죠? 본 게 아니고요. 끌려간 거예요. 그 영이 끌어간 거예요, 나는. 그러면 끌려가면 어떤데? 끌려가면 어때? 끌려가면 좀 어때? 어떻게 된다고? 끌려가면 안 되는 거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것처럼 모든 영은 내가 끌려가면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 귀신이 들어오고 무당의 영이 들어오고 다 점치는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우상이고 돈이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체를 하나님은 최고로 싫어하세요. 내 마음속의 우상보다 요건 다른 종류, 하나님하고 맞먹는 것들이거든요. 요런 신들은요. 이 신들을 정말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은 하나 되기 때문에 끌려갔으면,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이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둬라. 이제 오늘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나라는 것은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육체 성장은 밥 먹고 운동해서 크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고 이런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속사람 성장을 배우러 교회에 오신 거죠. 몸을 자라게, 영적 성장을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아까 보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시작, 은사는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어떤 능력이죠. 어떤 능력. 직분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직책이죠. 집사님,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집사님이에요. 또 장로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성령이 하는 것이며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은사라는 것부터 봅시다. 은사를 그냥 한국말로 의미를 딱 쓰면 그 물음표로 닫아놓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부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부여한 선물. 선물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은사도 주세요. 저런 은사도 주세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또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가지만 해도 이 안에 대강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오늘 이 12장에 있는 9가지만 썼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써보세요. 맨 처음에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 안에서 크게 9가지 은사. 이거 외에도 이제 로마서에 보면 여러 또 다른 은사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 섬기는 은사에 들어갑니다. 지혜, 지식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요, information입니다. 지식.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직업이 뭐다라는 걸 딱 그냥 알게 돼. 저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구나. 딱 알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알게 되는 거지만 그거는 팩터잖아요. 그게 지식의 지식.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은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주지 않아도 또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지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붙어서 같이 역사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우리의 그냥 믿음의 분량,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고 은사로서 오는 믿음이 있어요. 갑자기 그게 꼭 될 것 같은 거야. 꼭 돼, 꼭 돼. 그런 믿음이 은사로서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요, 능력행함, 예언.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도 통역함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보통 나눠요. 언어로 하는 은사, 능력으로 하는 은사, 계시가 이렇게 나가는 은사.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두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로 말로 하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 말로 나가는 게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는 말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나가는 것은 믿음, 신유, 다음에 능력 행함, 여러 종류의 능력이죠.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도 있고요. 구제도 능력이고요. 사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 탁 주셔서만 되는데 이 보여주시는 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지식, 지혜, 영분별 이런 것들은 계시로 이루어지는 은사예요. 이 가운데서도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같이 역사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자랄 때 나도 자란다는 거죠. 나도 자라. 또 지체의 분량에 따라 역사한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 그 사람은 저 모양. 다 역사하는 게 분량대로 다 다르긴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의 비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 전체 교회의 이익을 주는 것이 있고 본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교회의 유익이 있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에게만 유익을 주는 거. 뭘까요, 여러분? 방언만이다. 방언만이 본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딴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 다 남. 예언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신유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방언 투여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능력 행함도 또 여기서 영분별 다 주변 이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뭐 신유도 이런 것도 다 주의를 위해서 역사하는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도와주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도와주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은 뭐예요? 방언이야 여러분.
나한테도 오느라는 거. 근데 여러분, 나를 정말 나를 잘 세우고 싶다 그러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능력의 은사 하나 예를 들었어요. 능력은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사 됐습니다. 능력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났다. 굉장한 거죠. 이 바울의 몸 전체가 이 능력의 은사를 확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또 독사에게 바울이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떨어버리니까 독사는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능력 행한 여러분. 아, 공부를 혹시 준비를 잘 못하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한다. 한번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한번 하나님께 강구해 보세요. 가능해 정말로.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못해서 이 능력 행함의 역사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잠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거 잠깐 10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10장 1절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이라 유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유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제 무신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면서 이제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뒤에 우리가 이 10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일행과 고넬료가 방언을 받는 게 나와요. 여러분, 방언을 안 받아도 경건해요.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구제를 해요. 항상 기도해요. 환상도 봐요, 여러분. 꼭 방언을 안 했다라고 해서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안 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구제하는 마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또 그러다가 또 환상도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사도행전 10장을 쭉 거쳐서 끝에 가서 44절을 보세요. 44절부터 48절까지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은 말씀 들을 때 가장 많이 내려오셔요. 설교 중에 내려오십니다. 자, 45절 읽으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천하를 전하리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랬더니 거기 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막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나타난 게 뭐냐 하는 것이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드리미러라. 그랬습니다. 방언, 그러니까는 말씀을 하고 하는데 성령을 막 받는데 방언이 터지더라 이 말인 것이네.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의 한 표시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죠.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성장되진 않았지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영이 예수 영으로 잉태되었단 말입니다. 깨어난 거예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여기서도 방언 받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 곳만 통하여 18장으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능통했다고. 근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게 됩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무슨 세례를 모른다? 지금 성령의 세례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9장을 한번 넘어갔어요. 19장 그래서 5절 6절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일행이 다니는 것입니다. 아볼라와 같이 5절 6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기역도 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뭐 했다고요? 방언하는 것도 하고 또 뭐 했다고요? 예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부분이 다 방언을 하니까 저는 이거는 좋은데 올해는 좀 예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방언과 예언이요 이제 뒤에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면 이 시대에 주는 가장 그 베이직 그 은사예요. 방언과 예언입니다. 속사람 성장을 해서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터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다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조금 바쁘지만 또 잠깐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을 펴놓으시고요. 14장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14장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14장 14절에서 여러분이 빅칸을 써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누가 기도해요? 나의 영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 다음에 14장에 그 2절을 보면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은 그 영으로 뭐를 말해요? 비밀 내 사정이지만 이 내 사정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사정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내 사정은 나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또 너무나 큰일 났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안 보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함이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라. 네 바깥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바깥 사람은 영의 감각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 오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 하나님께 하는 것 알아듣는 자가 없어.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방 종교, 다른 종교나 고대 세계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말하는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귀신의 말이죠. 귀신의 말로 그 영계에 깊게 들어가면은 다 방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성경에서 하는 방언을 가지고 그냥 이것은 귀신 장난이다. 뭐 좀비들이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성경에 얼마나 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 왜 신약에만 나올까? 우리의 언어가요. 죄로 인해서 특히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게 연결하는 것이 단절됐습니다. 여러분. 단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이것이 내 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게 방언이고 또 방언은요. 랭귀지가 다 달라도 똑같아요. 방언은요. 불란서 사람 방언이나 또 저 중국 사람 방언이나 한국 사람 방언이나 똑같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주가 이게 언어의 저주가 끊어진 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신약에서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언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00%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 각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말,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하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통해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바깥 사람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 그거를 막 내가 방언기도를 하면요. 내 영이 막 그걸 회개해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아 바깥 사람이 막 제 어려움이 있으면 아,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 좀 어때 좀 줄여주실 수 없을까요? 그 영이 또 하나의 나예요. 내가 막 또 이 영이 기도해요. 이 방언은요. 이렇게 근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괜히 그냥 앉아서 중얼거리고 뭐 뜻도 모르는 말을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렇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거 하지 않고 말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아무 상관없는 기도 2시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억지로 한다면 5분밖에 못하지만 보통 한 2시간을 한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도 상관없는 것보다 방언으로 정말 한 10분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니까 우리가 내 죽을 줄부터 모르면서도 오늘 김치 담그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자 바울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물론 같은 방언이지만 레벨이 다른 방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각 개인의 영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 받음과 동시에 애가 태어나면 으앵 하고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고 인품이 된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방언을 말하면 방언은 그냥 그 영이 깨어났다 그 징표일 뿐이에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방언은 자기의 영에 굉장히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의 개백이 신문들은요 모든 사복음서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의 죽는 현장이잖아요. 죽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덮었을 때 딱 그 영이 하는 이 방언, 이것이 120문도의 방언은요. 그때의 방언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때의 거기에 왔던 사람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14개국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유다, 뭐 갑보디아인, 본도인, 뭐 밤피디아 사람, 메소포타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 나라 말을 막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나라 현지 언어가 그냥 튀어나온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의 역사는 그 말은 뭐든지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나라 모든 종족의 말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기도하시면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무슨 말이든지. 그래서 거기에 온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알아들 수가 있지? 그런 특별한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른 레벨이 있어요. 레벨은 똑같아. 겉모습은 똑같은데 레벨이 다릅니다. 예언도요. 성령을 받은 후 방언하고 똑같이 은사로 내려오는 예언이 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일단 이걸 원해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예언도 방언하고 같이 내려오는 그런 은사 그렇게 나오는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공동체 유익함을 준다니까 이런 예언은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순서를 따라서 예언하고 또 서로 두세 사람이 분별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는 그 말은요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은 방언같이 하는 이 예언이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 분별. 그리고 질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레벨이 다른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의 예언, 에레미야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언을 겁먹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언 같은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받는 예언이 있다. 우리 방언도 성령 받아도 은사로 그냥 아무 믿음 하나도 없어도 하는 방언이 있고요. 신앙의 완숙이 되어서 하는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새 방언을 하라 그런 것은 방언이 변해요. 변해.
성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욥기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욥기 1장에서도 욥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나오잖아요. 회개가 있지만 욥기 1장에서도 회개해. 또 욥기 42장 끝장에서도 또 욥이 회개해. 회개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것을 회개하잖아. 마지막에 가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자가 누구니 하면서 회개하는 게 나와요. 이것도 회개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신부의 회개죠. 다음에 중보기도도 욥기 1장에서도 욥이 자기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연단을 다 받고 나서 정말 내가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나서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또 친구들을 위한 또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은 중보기도, 똑같은 회개기도, 똑같은 방언, 똑같은 예언이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레벨이 다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보니까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방언하면서 온전한 중보기도도 올려줄 수 있죠.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의 사정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냥 이렇게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써요. 방언하는 거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서로 딴 거야. 딴 생각하면서 방언하는 거야. 일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야. 전혀 섞일 수가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온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 잡을 놓고 막 이제 사람을 보냈다가 이제 자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라마나시라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도 임하니까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예언하였다. 방언의 영과 예언의 영이 이제 막 터지는데 이 사울은 이때 막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엄청 죄 중에 있는데도 예언을 해. 그러니까 예언은 그냥 이렇게 방언도 죄인인데도 임하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임하는 것처럼 예언도 하나도 믿음이 없어도 임해. 여러분 예언의 영이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예언의 영이 예언의 영임에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이 예언 이게 다 예언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 기도의 역할은요. 우리는 여기 지금 에어가 퓨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소통이 되니까 그렇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창문을 통해서만 외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공기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방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안 하면 내 영을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영이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 영의 공간을 퓨리파이 하는 것이 창문 열어놓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는 거.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꼭꼭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잖아요. 잠시라도. 방언 기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집 안에서 음식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문 한 번도 안 열어. 한 번도 안 열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안이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여러분. 병나요. 자, 그래서 방언을 다 하셔야 돼, 지금은.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근데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더 잘, 어차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방언을 많이 하면 훨씬 영적으로 중요하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요 다 영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 영이 죽어있지. 죽어있고 우리는 지금 살아났어. 근데 살아났다. 그런데 그 영을 기관으로 친다면 비어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영은 세 가지 영으로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속의 영이 지금 가득, 누구든지 지금 여러분 다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 별별 영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 영은 다 셋으로 나눠진대. 하나는 성령, 하나는 사람의 영, 하나는 세상영, 세상영. 그래서 이 영의 상태는 어디로 가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요. 보이지 않게 마음이 변하고 보이지 않게 생각이 변하죠. 자, 사람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돼? 영이 변해야지, 파이널로. 영이 변하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로 얘기하도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니까, 그 사람은. 영이 얼마나 강한데, 영이라는 거에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해도요, 진짜 사흘 만에, 사흘이면 다 그거 없어져. 결단이, 결심이. 그런 것죠. 근데 영이 안 변하고서는 우리는 의지를 이겨요, 영이.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신감만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귀신이 가득 차 있으면 못해. 내가 마음 먹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혈서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션을 바꾸게 전원도 온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냐? 성령 5%, 사람의 영 90%, 뭐 세상령 뭐 5%, 뭐 30%. 이 포션이요, 날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게 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이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요, 그 아홉 가지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두 가지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고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14장에서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자꾸 붙잡잖아요. 사람들이, 방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은 1만 마디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서요. 집에서가 아니고요. 또 뭐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깨달은 걸 전해야지 여기서 방언을 아무리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그 마음을 퍼스트 랭귀지, 나의 퍼스트 랭귀지로 또 여러분의 퍼스트 랭귀지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 다른 의미지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요. 끝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아홉 가지 은사 다 필요 없고 특히 14장에 가서 보면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다 필요 없고 더 큰 은사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큰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 은사자가 자기의 푯대를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자식을 위한 사랑도 아니고요. 그런 다 봐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도 읽었지만 사랑 가운데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애들 사랑 먹고 자라요. 우리 겉사람도 사랑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가 베이직이 사랑을 깔고 있잖아요. 지새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행하고 또 내가 은사자야. 나는 지금 신의 은사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준이 뭐냐면 내가 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잘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나의 자식 새끼에서 온몸을 자식 새끼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자기 자식이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본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바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해고, 그리고 내가 그 기준으로 나를 짚어보고 끌어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좋아하는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 15가지 나오는데 사랑이 뭐지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야? 그 하나님을 15가지로 해놓은 요 15가지를 합해놓은 게 요게 사랑, 요게 사랑. 요게 사랑의 정인 것이죠. 우리가 남녀간에는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또 친구간의 플레오의 사랑이라든가 또 뭐 스트로크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은 이 사랑에 못 미치는 가는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이 사랑은 어떠냐? 당근, 그러면 빨갛다. 땅속에서 자란다. 아삭아삭하다. 물기가 있다. 뭐 그런 특징이 당근이 되는 것처럼 요 15가지가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럼 15가지를 여러분 그 밑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사랑의 첫 번째는 뭡니까?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 내가 인내심이 있는가.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시기심이 없어져야 돼요.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15가지를 여러분 간단히 한번 1, 2, 3, 4에서 15가지 써.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돼요. 기준. 그래서 내가 다 정상이다. 정상. 내가 장성한 분량이 늘었다. 나는 온전히 늘었다. 내가 머리까지 다 자랐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이것이 15가지가 썼어요? 쓰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인내. 두 번째가 온유함.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아. 네 번째는 자랑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겸손해야 돼, 사람이. 겸손. 여섯 번째는 무례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여덟 번째는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남 생각을 하는 게 남 생각, 남의 입장. 아홉 번째는 성내지 마요. 성내지 마요. 혈기. 열 번째는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으세요. 악한 것은. 열한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열두 번째 진리를 기뻐하고. 열세 번째 모든 것을 참고. 열네 번째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요것을 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로마자 다섯 번째, 네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프린트 두 개만 읽으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영적 성장을 위해 방언과 예언에 집중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들으며 14장 24절을 보자. 모든 사람에게 14장 24절을 보면은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한다. 특별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책망을 들으며 뭐에 책망이 들어가는 걸까요? 예언, 예언 나오잖아요. 예언 속에 책망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예언 속에. 그래서 책망을 듣고 내 마음에 또 숨은 일들이 드러나.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책망을 들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가 일으켜져서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
욕해, 싫어. 근데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속에는 책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굉장히 움츠리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탁 막아지는 것이고 그 단점을 통해서 맨날 귀신이 탁탁탁탁 쥐새끼들이 맨날 들어왔는데 그것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것입니다. 집에 문이 열려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도 마귀가 맨날 드나들어서 다 마귀, 우리의 은혜도 뺏어가고 축복도 뺏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양한 은사, 아까 12장이 시작했죠. 은사, 다양한 직분,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뜻,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훈계도 받고 책망도 받고 너무 지쳤을 때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또 지혜도 받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죠. 부지런히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금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내세죠. 그런 내세에서 받을 복이 잘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으면 굳이 우리를 나단치실 이유가 없어요.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세를 자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흔드시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다양한 은사, 직분, 능력, 행함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과해야 15장이 된다. 부활의 신앙이 된다. 이것이 그 앞에는 고린도 11장에 있는 성만찬의 의미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성령 회방죄는 뭘 것 같아요? 성령 회방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요 사함을 맞지 못한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뭐가 성령 회방죄예요? 은사, 직분, 능력, 행함 하는 것을 막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영적 성장시키는 거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영적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은사, 직분, 능력, 행함을 막 하는데 이것을 막어. 어떤 직분도 막고 은사도 막고 이런 것을 막으면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는 여러분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고 또 이거 아니고도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받도록 좀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9가지 은사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다 받아서 나도 성장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성장하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회방을 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간간간간이 간절히 회개를 하고요. 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